지금까지 이런 테크는 없었다. 멸방구 안녕하세요. 멸방구 시험실 프로듀서 딴트공 트리피스입니다. 방금 삼성의 갤럭시 G 폴드 2 언패킹 사가 끝났는데요. 바로 그 핫한 제품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갤럭시 폴드 1이 출시된 지 1년이 넘는 지금 시점에서 갤럭시 G 폴드 2의 성능은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갤럭시 노트 20 혹은 노트 20 울트라 눈팅만 하시던 분들 과연 폴드 2가 날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에, 허접한 게 단돈 5만원! 뭐 더 먹을 것 같은 게 단돈 68,000원! 미쳤군! 가성비가 사망했잖아!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갤럭시 G 폴드 2가 그것입니다. 작년 모델은 갤럭시 폴드였다면 이번에는 가운데 Z자가 추가가 됐는데요. 자, 그럼 박스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열면 사용 설명서가 담긴 인박스가 추가로 나오는데요. 그 안에는 갤럭시 G 폴드 2 그리고 슈퍼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충전 어댑터, C타입 케이블, AKG 튜닝이 들어간 C타입 유선 이어폰 및 유심 클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폴드1에 비해서는 구성품이 다소 부실해 보이는데요. 폴드1의 경우 기본 케이스는 물론 이어폰으로 갤럭시 버즈를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해줬기 때문입니다. 물론 갤럭시 G 폴드2를 사전 예판 기간 중에 구매할 경우 버즈 라이브 혹은 케이스 패키지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전 예판 이후에는 이 역시 받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럼 폴드2의 디자인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사이즈는 접었을 때 159.2mm, 68mm, 그리고 두께는 16.8mm로 제작이 됐습니다. 전작 폴드1이 160.9mm, 폭이 62.8mm, 그리고 두께가 17.1mm인 걸 감안하면 길이는 약 1.7mm가 줄었지만 폭은 5.2mm가 늘어나 일반 스마트폰과 비슷한 사이즈를 보여주는데요. 중량은 282g, 폴드1에 비해 6g 정도만 추가됐습니다. 전체적인 사이즈 및 스펙을 감안하면 6g 정도의 추가 중량은 선방했다고까지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 스마트폰과 비교하면 다소 무거운 중량임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폴드 스마트폰임을 감안하면 이 정도는 감내해야 하겠죠. 하지만 단순 그림만 놓고 보면 폴드2보다는 좀 더 가볍고 슬림한 폴드1이 더 좋았습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외부 디스플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폴드는 사실 외부 디스플레이가 4.6인치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폴드2의 경우 6.2인치로 갤럭시 S10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인데요.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거기에 2260x816 해상도를 지원하고 있어 일반 사용은 물론 영상을 감상하기에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폴드2는 태블릿처럼 펼치지 않더라도 일반 스마트폰처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폴드2는 하이드어웨이 힌지를 적용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프리스탠딩을 가능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어느 각도에서든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로 맞춰서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별도 거치대 없이도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힌지의 장점을 살려 이처럼 퀵뷰 모드까지 추가해줬는데요. 넓어진 화면 그리고 프리스탠딩까지 확실히 폴드2는 많은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태블릿 모드를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까요? 폴드2의 태블릿 모드는 159.2mm 그리고 128.2mm, 두께는 얇은 부분이 6mm, 카메라 부분은 6.9mm의 두께로 제작이 됐습니다. 전작 폴드1이 160.9mm, 117.9mm, 두께가 6.9mm로 제작된 것과 비교하면 전체적인 사이즈의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노치 카메라를 없애고 펀치홀 카메라를 적용한 것은 물론 베젤 역시 기존 5.1mm에서 3.9mm로 줄였기 때문에 화면 사이즈 역시 기존 7.3인치에서 폴드2는 7.6인치대로 넓어졌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거의 태블릿 수준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이나믹 아몰레드 패널, 거기에 해상도는 2208x1768, 그리고 밝기는 기본 450니트에서 최고 900니트까지 지원을 합니다. 일반적인 노트북이 250니트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폴드2는 상당히 밝고 선명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 야외에서 사용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폴드 스마트폰의 가운데 접히는 자국의 경우에는 기존 폴드1 대비
확실히 개선이 됐는데요. 이렇게 두 스마트폰을 비교해서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자국이 없어지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실사용에 있어서는 거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전작 폴드1이 주던 아쉬움을 이번 폴드2에서는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해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폴드2의 노치 카메라를 없앤 건 확실히 신의 한 수라고까지 할 수가 있어 보였습니다. 거기에 주사율 역시 120Hz를 지원했는데요. 한 가지 재밌는 건 사용하는 컨텐츠에 따라 자동으로 주사율을 조정해 줬습니다. 문서는 11Hz, 영화는 24에서 120Hz, 그리고 게임은 48Hz에서 최대 120Hz까지 콘텐츠에 맞게 조정이 됐는데요.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도 편하긴 하지만 배터리 효율성까지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물론 120Hz는 태블릿 화면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커버 디스플레이는 60Hz만 지원이 됩니다. 자, 그럼 폴드2의 카메라 성능은 어떨까요? 갤럭시 폴드1은 기본적으로 6개의 카메라가 탑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폴드2는 전면 카메라의 노치를 펀치홀 카메라로 변경했기 때문에 카메라 숫자는 1개가 줄어든 5개가 탑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쉽지는 않습니다. 그로 인해 더 넓은 화면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후면에는 초광각 1200만 화소, 그리고 광각 1200만 화소, 망원 12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가 됐습니다. 해상도에 있어서는 전작 폴드1이 초광각 1600만 화소, 광각 1200만 화소, 그리고 망원 1200만 화소로 오히려 초광각에서는 더 높은 해상도를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폴드2의 카메라가 전작보다 카툭티로 제작이 된 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노트20에서도 말이 많았던 부분이 바로 카툭티 디자인이었는데요. 여기에 카메라 두께만한 케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립감은 글쎄요. 이건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1000만 화소로 기존 폴드1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하드웨어적인 스펙은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855에서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로 향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램은 LPDDR4X 12GB에서 LPDDR5 12GB로 용량의 변화는 없지만 램 자체의 등급이 향상됐습니다. 실제 Geekbench 5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싱글코어는 969점, 멀티코어는 3196점이 나왔습니다. 기존 폴드1 대비 멀티코어는 25%, 싱글코어는 38% 정도가 향상이 됐는데요. 거기에 그래픽 처리 성능 역시 3D마크 벤치마크 프로그램으로 테스트해본 결과 폴드2는 7706점, 폴드1은 5618점으로 약 37% 향상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전작 대비 성능적인 부분은 많이 향상이 됐는데요. 하지만 노트20 울트라와 벤치마크 점수를 비교해보면 성능 차이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노트20와 폴드2 사이에서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 참고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스토리지는 기존 512GB에서 256GB로 낮아졌는데요. 외장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을 지원하지 않는 모델임을 감안한다면 내장 메모리가 주는 건 사실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배터리는 4500mAh, 25W 고속 충전 및 10W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전작 폴드1이 4235mAh의 15W 고속 충전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배터리 성능 역시 향상이 됐는데요. 지문인식은 폴드1과 동일하게 측면 스캔 센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선 배터리 공유 및 삼성페이 기능은 그대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갤럭시 Z 폴드2에 대해서 짧게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작년 폴드1 출고가와 이번 폴드2의 출고 가격이 239만 8천원으로 동일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가격에서 차이는 없지만 성능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폴드1에서 아쉬웠던 전면 디스플레이 그리고 메인 디스플레이의 노치 카메라를 없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지만 확실히 태블릿처럼 활용이 가능했는데요. 그럼에도 크기나 중량의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폴드2를 기다리셨던 분이라면 확실히 폴드2로 옮겨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생긴 것 같은데요. 하지만 폴드1에서 보여줬던 구성품과 비교해보면 폴드2의 구성품은 다소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거기에 카툭티 디자인은... 그럼에도 폴드2를 대신할 폰이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는데요. 참고로 이번 영상은 SKT에서 제품을 대여해준 덕분에 촬영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SKT 얘기를 안 할 순 없겠죠? 갤럭시 Z 폴드2는 5G로 출시가 됐습니다. 뭐 물론 자급제로도 구매할 수가 있지만 가격 부담이 있는 만큼 통신사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폴드2 구매 시 SKT 공식 온라인샵 T다이렉트에서 구매하시면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폴드2 구매를 알아보시는 분이라면 한번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는 게임을 정말 게임답게 할 수 있는 게이밍 패드가 탑재된 스마트폰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신기하고 재밌는 테크 이야기 말방구처럼 질. 아직도 구독과 알람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말방구처럼 질에서 딴트공 드레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 윈도우 표류 일주일째. 네, 제발 좀 잡혀라. 형아, 아직도 신호가 안 잡혀? 아니 배터리도 이제 얼마 없잖노. 잡혔다. 거기서 빨리 구조 요청을 해 형. 아니 잠깐만, 오늘은 평일에도 말 야 이 미친